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정말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핏 쉐어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이 부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는 잘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. 근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뭐 잘하는 예를 든다면은 요즘 납품 단가가 엄청 원자재가 오르면서 뭐 삼성 같은 데는 원자재를 대체로 사주고 그렇게 저 협조를 해주는 과 있는가 하면 원자재 값이 올라도 안 올려주는 그런 대기업들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불만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. 그리고 예를 든다면 뭐 포스코 같은 데는 작년에 단가를 5번이나 올렸다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이익은 사상 최대 이익이 나는 이런 좀 불합리한 내용들이 어느 기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